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하락 전망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하락을 피할 수는 없는 시장일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지금 실적에 대한 부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그 여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느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그 낙폭에 대한 수준이 오늘 좀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었고요. 뭐 사실 나온 이야기 역시도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가장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계속 앞두고 실적의 발표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뭐 사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실적이 뭐 사실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일정 수준인데 오히려 주가가 반등한다거나 사실 좀 시장에서 종잡기 어려운 실적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도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만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봉쇄가 좀 장기화된다거나 추가적인 봉쇄에 따라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뭐 일제 전일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반등한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일정 수준 내에서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코스피라든지 지수의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수에 대한 증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좀 하락 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역시나 대세적인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가 좀 강세로 오늘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적에 따른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반영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중심으로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 이후 현대 계열사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부분은 이런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미국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또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지속적인 상승 여부에 대한 사실 좀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그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곡물가 상승, 팜유 뭐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관련주들의 강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해치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식음료 관련된 그리고 원재료가 식품 원재료가 관련된 상승의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워낙에 크긴 합니다만 일단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계속 시장 불안정한 요소로 찾아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식음료주라든지 뭐 비료 관련주들 한때 또 급등을 연일 급등을 하다가 또 지금 강하게 또 구간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다시피 물론 이게 이어질 수는 있겠. 있겠다만 단기적으로도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든 종목에서 뭐 테마주가 됐든 아니면 대형주가 됐든 과대낙폭 종목에 반등이 됐든 좀 단기적인 접근, 단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사실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힘든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익권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과대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또 그에 대한 부분 다시 또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좀 짧은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